핫한 이슈만 콕! 투데이 핫 이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2850선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긴장을 놓치지 못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박지영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눴는데, 네. 전 우리 그 광고가 참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 광고 마음에 드시나요? 드시는 이게 약간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고 들어서 아, 약간 이게 MZ 세대 타겟으로 만든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 광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MZ 세대고 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마음에 든다라고 채팅창에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연령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도. 그쵸. 네. 저도 색다르고 MZ 세대예요. MZ 세대가 80년대부터 90년대 아니에요? 아닌가? 90년대생을 얘기하는 그리고 거잖아요. 90년대부터 근데 저 그, 우리, 80년대생이에요. 네. 몸. 90, 아니, 지금 왜 차장님이라 제가 반응이. 말을 못하겠네. 눈으로 욕한 거 지금 아니, 봤는데, 저도 아니에요. MZ 세대입니다. 네, 한철 MZ. 강동원이신데요, 그럼요. 네. 네. 아, 오늘 기분 좋게, 오늘 코스닥이 2%나 오르니까, 기분 좋게 한번 출발을 해봤고요. 네. 오늘 시장 모처럼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시작했을 때는 살짝, 아, 이것도 큰일 났구나. 네. 왜냐면, 오르다가 갑자기 한 9시 20분경부터 다이빙했어요. 쭉 올랐다가 확 다이빙하면서 마이너스까지 가서, 야, 이거 오늘도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오늘 기관 외국인이 코스닥을 동시에 매수하면서 오늘 모처럼 만에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는 시장이어서 기분이 되게 올라가지. 좋네요. 네.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1000포인트까지 뭐 다이렉트로. 네. 내일? 쭉쭉. 오늘 목요일이죠? 네. 내일까지 오르면 뭐한 970, 다음 주에 오르면 1000포인트. 아주 이렇게 좋네요. 딱 1월 중에 1000포인트 다시 찍고 2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네. 그런 제발. 코스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항공 우주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두렵지 않은 산업이라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어닝 시즌에 이제 하나씩 네. 괜찮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보고서와 플러스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최근 들어서 엄청 좋습니다. 제가 이제 방산에 대해서 뭐 여러 번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한국항공우주는 인플레이션이 두렵지 않은 산업이다. 네. 뭐 지금 시장에 가장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이런 제목은. 그쵸. 왜 인플레이션이 두렵지 않냐? 이게 방위산업이거든요. 네. 방위산업체는 정부에서 일단 원가가 어느 정도 있으면 거기에 그냥 적정 마진을 붙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총을 하나 만드는데 네. 뭐 7만 원, 10만 원이 든다. 그러면 한10% 마진 얹어서 그냥 11만 원에 사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경기가 엄청 좋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면 다른 데는 마진이 아, 더더 올라갈 거 올라가니까. 아니에요. 더 네네.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건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막딱그 적정 마진만 붙여주니까 네. 경기가 엄청 좋을 때나 가격이 엄청 올라갈 때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데, 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발생한다거나, 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원가가 엄청 올라가는데,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좀 줄어들까 봐. 아니면 자기의 이제 경쟁력이 상실할까 봐. 네.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아, 너희 거안 사고 저거 사야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라면 같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과정업체잖아요. 신라면을 먹다가 신라면이 가격이 100원 올랐어요. 네. 그러면 다른 거 먹죠. 진라면으로 갈수 있다라는 그쵸.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뭐 라면이 맛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동소이하고 그쵸. 그래서 갈수 있는데, 이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갈 이유도 없고 가격 마진 따박따박 올려주고, 그래서 뭐 가격을 올릴 필요도 없고 정부가 알아서 올려주니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거죠. 정부가 2, 3년마다 이 가격을 조정을 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가의 적정 마진이 더해서 계약가가 산정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발생해도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게첫 번째 이 보고서의 논지고요.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신한에서는 실적이 엄청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63%나 성장한 1,966억 원. 여기 보시면 네. 영업이익률이 크게 안 변하다가 여기서 그냥 점프를 하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무려 138%나 증가할 것이다. 138% 증가해서 4,692억 원. 도대체 네.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이익이 늘어난다라고 보는 거냐. 네. 올해는요. TA50, 이게 고등훈련기거든요. TA50 양산이 시작됩니다. 신규 양산. 그리고 KF21 개발 매출액이 좀 늘어난다. 네. 그러니까 고등훈련기와 KF21 매출이 늘어나면서 뭐 이런 기업들은 투자해놓은 거 이제 고정비를 커버하고 나면 고정비 이상 매출이 올라가면 이익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뭐 소해 헬기라든지 상륙 공격 헬기 개발 사업이 22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그래서 기체 부품 매출액이 19% 성장하면서 이익이 빠르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이런 업체들도 수주 산업이라고 봐야 돼요. 네.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 제가 뭐 기존에 계속 방산주 이야기하면서 굉장한 수주 모멘텀이 있다. 굉장히 많은 수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잘 된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가정이지만 네. 대박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수주 모멘텀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미국의 ATT 사업, 이것도 이제 고등훈련기, 이게 뭐 훈련기를 굉장히 많이 발주를 미국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좀 규모 엄청 큰데 연기가 네. 돼서 될까 말까 이제 간만 보고 있었는데 23년도에는 이 사업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24년도에는 KF21 양산 사업 발주가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꽤 오랜 기간 방산주들이 하얀 곡선을 그려오다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3분기가 영업이익 실적의 저점이었고 실적 저점을 확인하고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시기에 진입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영향을 좀 받지 않는 그다음에 실적이 개선되고 앞으로 새로운 수주도 기대가 되는 산업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요. 네. 이런 산업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에. 네. 다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메타버스인데요. 아무래도 뭐 MS 블라자드 얘기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네. 작년 말에 정말 핫했었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 5개월 만에 위메이드가 10배 올랐을 거예요. 되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믿을 수 없다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정도는 10배 올라서 시장에서 가장 핫했었던 그쵸. 업종이 메타버스였는데 네네. 지금 가장 차가운 쪽이 메타버스 쪽 작년 말이었나 갑자기 뚝 떨어진 걸로 알고 있긴 네,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네네. 근데 뭐 오늘 또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침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적게 빠진 게 삼성전자, 그 다음에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그 다음에 성장주. 성장주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할 때는 그 반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장주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정부, 그 다음에 민간, 수급 이런 것들이 싹 쏠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 여기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2026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를 목표로 5,560억 원을 정부가 투자를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세계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 도전, 메타버스 인재 양성, 메타버스 전문 기업 육성,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 만들기 등 4대 추진 전략을 가지고
24대 세부과제를 실행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문가를 4만 명 양성하겠다. 그 다음에 전문기업을 220개를 육성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키우겠다라는 이야기고, 여기다가 민간 쪽에서 어제 나온 뉴스였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 아침 시황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에는 굉장히 진심인 편이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작년부터 시장에서 계속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게 블리자드 인수로 이어졌습니다. 네. 인수가가 거의 82조 원에 가깝다고 들었는데. 어마어마하죠. 네. 82조 원. 네. 블리자드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뭐 가장 큰 게임 기업 중에 하나예요. 뭐 우리가 잘 저희 세대가 잘 아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비롯해서. 저도 알아요. 스타크래프트를 안다고요? 네. 어떻게 알죠? 역사. 역사. 아니 저희 역사 때도 많이 배웠나요?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어리지 않아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어리지 않다고요? 네. 제가 한 게 20년 전인데. 그렇게 좀 그 스타크래프트가 좀 오래 인기를 끌었나 봐요. 저 한 10대 때도 애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친구들이. 스타크래프트가 처음 나온 게 1998년입니다. 아. 네. 네. 98년이면 그때 태어났긴 했죠? 그 언저리에 태어났죠? 그 언저리에 있긴 있어요. 그 언저리에 있긴 있었죠. 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게임들을 가지고 있어서. 네. 뭐 제가 기억하는 거는 스타크래프트랑 디아블로? 뭐 이런. 네. 디아블로는 아예 모를 거예요. 디아블로는. 뭐 그런 게임들인데 뭐 지금 하는 게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82조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게 아깝지 않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에서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이나 컨텐츠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계기로 해서 애플이나 메타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룡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렇죠. 페이스북은 이름을 메타 플랫폼스라고 이름까지 바꿨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갈 컨텐츠를 모으려는 노력들, 시도들 굉장히 많을 거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이 지금 차세대 그 하드웨어로 XR 마운트를. 네. 꼽았거든요. 이 VR 기기 있잖아요. 네. 이 VR 기기만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폰이 파워풀한 이유가 뭘까요? 아이폰이 파워풀한 이유는 앱스토어 때문이었어요. 네, 네. 네, 처음에 앱등이라는. 네. 앱등이라는 그 뭐죠? 속어인가요? 하여튼 뭐 비속어가 나온 이유도. 네. 앱스토어의 막 그런 그 강력한 힘.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갤럭시 앱만 있어도 구글에 아무 애플리케이션이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네. 그 앱스토어에 굉장히 많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안에 앱등이들을 만들 만한 뭔가 컨텐츠가 중요한데 블리자드를 뺏겨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애플이라든지 메타 같은 이제 기업들도 뭔가 쫓아가려고 컨텐츠 기업들을 많이 접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다시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뭐 컨텐츠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네. 뭐 오늘 엔터 기업들, 그다음에 컨텐츠 제작사 이런 쪽들 다 주가가 좋았거든요. 상승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좀 됐고요. 시장조사기관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까지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 수요가 지금 1억 대를 상회할 것이다. 작년도에 1100만 대였거든요. 그러면 10배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1100만 대에서 1억 대면 연평균 82%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메타버스가 뭐 세상을 좀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블리자드를 82조 원이나 주고 사겠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큰 기업들이 여기에 돈을 쓰고 무언가 실행을 하면 트렌드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메타버스 관련된 성장주들이 낙폭과대 반등일지 아니면 추세의 전환일지 판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또 급등한 이유들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 기준금리 얘기입니다. 네. LPR 관련한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중국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는 뭐 사실상 LPR 금리가 기준금리예요. 2019년 8월부터 LPR 금리를 개편하면서 LPR 금리가 아니고 LPR 제도. 네. 론 프라임 레이트라고 하죠. 우대금리예요. 되게 대출 우대금리 받는. 그렇죠. 네.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 주는 금리. 네. 은행에서 이거를 개편을 하면서 2019년부터 이제 기준금리가 있지만 LPR이 사실상 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거를 오늘 인하를 했는데 예상보다 비둘기적이었다. 좀 완화도가 컸다라는 이야기예요. 비둘기적이었다라는 네. 거는. 왜 그러냐면 지난달에도 5BP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10BP 낮췄어요. 더 많이 낮췄고 그런데 10BP 인하는 사실상 알고 있었어요. 제가 17일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MLF 금리를 10BP 낮췄기 때문에 20일날 중국의 기준금리 낮춘다라고 제가 17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왜 더 완화적인 스탠스였냐라는 것은 이번에는 지금 이게 1년 금리, 1년 만기 LPR이었거든요. 네. 지난달에는 1년 만기 LPR만 12월에는 1년 만기만 5BP 인하했었고 5년 만기는 그대로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1년 만기는 10BP, 5년 만기도 5BP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12월 달에는 왜 5년 만기를 인하를 안 했냐면 네. 5년 만기는 부동산 대출 이런 데 많이 사용돼요. 장기금리이기 때문에. 네. 장기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헝다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리는 인하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지난달에는. 네. 근데 이번에는 5년 만기까지 OBP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조금 더, 부동산이 막 죽었잖아요. 헝다 네. 사태 때문에. 그러면 이쪽까지도 조금 더 살려주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2021년 4분기 성장률이 4%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MLF 금리를 10BP 인하를 했거든요. 중국이 목표 성장률이 한 5% 정도 되는데 4분기 4%라는 거는 그걸 쭉 유지하면 5%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이제 비상이 걸렸다라고 중국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11일이었죠. 지난 11일 중국 국무원에서 리커창 총리 주재회의에서 경제운용의 고비가 될 상반기에 공공인프라 투자를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화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도 낮추고 연초에 인프라 투자 집중해가지고 경기를 좀 살리겠다. 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홍콩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본토보다는 홍콩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는 이제 은행주가 많이 들어가 있었고 플랫폼주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플랫폼은 아시다시피 정부 규제 때문에 박살이 난 거였어요. 정부가 네. 뭐 너희 너무 플랫폼 너희 돈 너무 많이 버니까 양극화에 문제가 된다. 사교육 플랫폼 너희 돈 너무 많이 벌지 마라. 사교육이라는 것도 사실 양극화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박살이 났었는데 뭐 그리고 이제 부동산 박살 나면 홍콩에 들어가 있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은행주가 굉장히 많아요. 네. 부동산이 안 좋으면 은행주도 안 좋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또 급등하는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완화적인 이 인민은행 중국 정부의 스탠스로 인해서 홍콩 정부도 급등을 했고 성장주 홍콩 주식이 올라가면서 뭐 성장주가 편입이 많이 되어 있는 뭐 홍콩 증시가 올라가면서 우리 쪽 성장주에도 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오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벌써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은 특징주예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좀 댓글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맘스터치 얘기입니다. 네. 맘스터치 먹어봤어요? 당연하죠. 네. 맛있나요? 네. 안 드셔보셨어요? 아니, 전 먹어봤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근데 사실 햄버거를 안 좋아해서 일단은
한번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나요? 네. 예. 맘스터치 버거킹. 하나, 둘, 셋. 버거킹. 아,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맘스터치가 자진상패를 했어요. 네. 자진상패, 공개 매수. 이게 뭔지 알아요? 아니요. 자주. 시장에 네. 내가 시장에 이제 IPO 시장에 내 주식을 좀 사주세요라고 해서 뭐 지금 네. SK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주식을 공개 모집해서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네. 얘들이 아, 나 싫어. 그냥 남들한테. 왜냐면 이렇게 시장 공개하고 나면 뭐 재무제표도 뭐 해야 되고 남들 간섭도 받고 뭐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난 그거 귀찮아. 그냥 내가 내 주식 다시 사가지고 주식시장에 거래 안 할래. 그리고 그냥 다시 주식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사줄 테니까 주식 넘기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공개 매수를 했습니다. 가격이 6,200원. 오늘 6,19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다음 달 15일까지 6,200원에 사주는 공개 매수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19%인가 올랐을 거예요. 네.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에 내가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상장 규정상 대주주가 95%만 가지고 있어도 상장 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 5% 의견은 받지 않아요. 나머지 5%가 반대하더라도 상장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상장 폐지 이후에도 향후 6개월 동안 6,200원 가격으로 사주겠다. 네. 그렇게 공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상장 폐지를 할까요? 이유를 이유요? 생각, 이유가, 갑자기? 갑자기 상장 갑자기 폐지하는 이유는? 아니, 이렇게 내가 주식시장에 올려놨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높은 가격으로 안 쳐주는 거예요. 내 가치는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봤을 때, 회사에서. 근데 시장에서 한 3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럼 답답하겠죠? 네. 그럼 내가 다 사버려가지고 내가 5만 원에 팔 거야.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보면 이 회사가 지금 비교할 만한 회사가 버거킹이라는 회사가 있죠. 근데 버거킹이 더 훨씬 더 맛있죠? 네, 네. 그렇죠. 네. 버거킹이 지금 작년 매출이 6,800억이거든요. 네. 에비타.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나 현금이 나가지 않는 이 비용을 제외하고 에비타가 8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맘스터치의 3분기까지의 에비타가 300억인데 대충 뭐 이렇게 4분기까지 퉁쳐 보면 400억 정도 나올 수 있다. 네. 버거킹은 800억, 맘스터치는 400억. 그러면 버거킹이 지금 매도하려는 가치가 버거킹이 지금 우리나라 버거킹이랑 일본 버거킹에서 매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기사에 나오는 가치가 버거킹 1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맘스터치는 지금 6,200억 정도의 가치에 매각, 그러니까 사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절반, 아까 800억이고 맘스터치는 네. 400억이었다라고 했잖아요. 버거킹보다 조금 더 돈을 더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 있다라는 거죠. 버거킹만큼 받을. 지금 6,200억에 사서 좀더 많이 받을 자신이 있다. 뭐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최근에 요식업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반대로 이런 쪽들은 배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해서 좀 비싸게 팔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2015년도에 상장했는데 대주주가 2019년도에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어요. 2천억 정도에. 2천억 정도에 팔아 그 사모펀드가 2천억 정도에 사들였는데 6,200억? 지금 가치가 된 거죠. 네. 그러면 다 사들여서 뭐좀더 싸게 팔더라도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나머지는 뭐 지금 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없으니까요. 네. 뭐 오늘 여기서 넘어갈까요? 좀 아, 네. 넘어가도록 하죠. 네. 맘스터치 얘기하면서 댓글 보니까 근자감 선남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니, 이 맘스터치가 네. 버거킹만큼의 가치를 받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고, 버거킹은 지금 1조고, 얘들은 네. 6,200억에 사겠다라는 거니까 네. 차이는 좀 있는 겁니다. 네. 열심히 마케팅하고 영업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네, 저희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이어 나오는 고마워도 잘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다음 주라뇨?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